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신상들 우르르 추천 대량 리뷰들로 아 지갑 사정 안 좋다, 왜 이렇게 비싼 것만 하냐, 가격적으로 좀 힘드셨던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야물딱진 할인으로 한 명만 소비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구독자님들 바쁘시니까 스피드까지 곁들인 컨텐츠. 그래서 제가 먼저 쭉 둘러보고 추천드릴 만한 제품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추려본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우선 피스워커. 피스워커 첫 번째 제품은 기본 세미 와이드 투팩 제품.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느낌. 세미 와이드 핏으로 이런 거 쟁여놓으면 할인할 때 좋지. 할인할 때 쟁여놓자겠지. 그리고 요즘 또 다시 스멀스멀 부츠컷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입문하실 때는 할인템으로 입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제품 너무 심하지 않은 부츠컷으로 좀 다리 길어 보이고 섹시하고 그런 느낌 내고 싶다 할 때 코디할 때 자주 꺼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에도 긴 바지, 그것도 어두운 바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8온스 데님으로 여름에도 입을 데님 찾으신다, 쟁여가세요.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포트너스. 포트너스 투톱 와이드지는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톡 떨어지는 기장감.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적당한 선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요. 여름 다가오면 하나쯤 있어줘야지. 짠짠짠. 얇은 두께감에서 여름에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할인가 좋다요. 요 연청 버전이 할인율이 좋았는데 나머지 투톱 버전들도 추천드려요. 워낙에나 활용도 좋은 아이템들이라 할인하실 때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노드 아카이브.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저 니트 우드. 두툼하니 짱짱한 니트 우드 찾으시면 저기 20만 원대가 훌쩍 넘었었는데 10만 원대 떨어질 때 갯갯.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라이프 버전도 있더라고요. 약간 텍스처감 있고 스트라이프한 후드 니트 좀 감성 포인트로 입고 싶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봄에는 아무래도 아우터가 사라졌을 때 그냥 단품으로 상의 하나. 그러려면 약간 니트를 입더라도 케이블 포인트가 들어가면 덜 심심하거든. 요거 케이블 자임도 예뻤고 컬러감도 포인트 중에 딱 좋으니까 할인 기간 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아카이브에서는 셋업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어. 요 레이즈보이 나일론 자켓과 팬츠. 예쁜 내가 입고 있거든. 아,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일론 바지락함이 살짝 들어가줘서 터치감도 시원하고 캐주얼 스포티한 무드의 셋업 찾고 있다. 나일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노드 아카이브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치노 팬츠. 요거 버건디 컬러는 유니크하기도 하면서 노드 아카이브 그 치노 팬츠 특유의 그 원단감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할인할 때 추천드려볼게요. 버건디가 아직도 살아있네. 스토커즈. 다음 브랜드는 아워스코프. 요 라이너 자켓 제가 추천드린 적 있는데요. 요게 셔츠랑 궁합도 기똥찬데 요즘 경량 패딩하면 너무 아재스럽나? 이 느낌이 없어. 충전재 적당히 깔려있고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너로도 활용 가능해요. 이런 국밥템은 할인할 때 쟁여두는 거죠. 다음은 알든 스트링 셔츠. 작년에도 몇 번 추천드렸던 제품으로 원단감이 살짝 크링클되면서 뭔가 얇으니 여름까지 활용하기 좋아. 밑판 스트링도 있어서 장마 시즌 가볍게 툭 휘뚤마뚤 갖고 다닐 아우터로도 추천드릴게요. 요새 체크 셔츠가 많이 나오고 있어도 그린 컬러감 내 마음에 든 건 요거밖에 아직 없어요. 다음 제품은 요건 잘 아시죠? 예전부터 추천드렸던 제품이고 원단감 시원하니 매끈하니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이 다이아 패턴 자체도 은은하니 깔끔한 여름 코디 활용도 좋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 교복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프린팅도 마음에 들고요. 투팩 가격대가 좋아서 두 장 쟁여놓으시고 여름 시즌 내내 우려먹자. 스토커즈. 다음은 가먼트 레이블. 봄 아우터 비싸셨다? 요거 어때요? 가격 어때요? 샘메는 진행시켜. 봄 아우터가 좀 비싸셨다면 이번 할인 기획전 뒤져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얇은 스타일의 드릴러 자켓이 3만원대. 소재감 보니 찰랑이는 슬랙스 같은 원단감일 텐데 셔츠랑 매칭해서 입기 딱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등판 절개 디테일. 심심하지 않아. 그리고 봄 자켓류보단 좀 더 편한 스타일 좋아하신다? 네, 제가 입고 있습니다. 후드 니트는 편하게 걸칠 수 있지만 또 막상 입어보면 너무 후들근하지 않아서 내가 좋아해요. 대학생분들 데일리템으로 추천. 화이트는 가격이 더 좋아. 만원, 2만원대. 다음은 깔끔한 가디건도 있더라고.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적당히 파인 브이넥. 담백한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가디건 찾으신다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니트 롱슬리브. 일반적인 니트보다 살짝 얇게 나온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그냥 롱슬리브보다는 조금 꾸민 듯한 느낌 내줄 것 같아서 추천해볼게요. 할인할 때 기본 롱슬리브도 쟁여가면 좋죠. 다음도 니트 롱슬리브인데 앞에 보신 거는 와플자임, 얘는 민자. 좀 더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요거. 그리고 이런 얇은 니트 스타일은 어깨에 들러매기도 너무 좋아. 액세서리템. 가먼트 레이블 마지막은 요 팬츠. 폴리 레이온이면 가볍게 찰랑이어 줄 건데 트윌 조직감으로 원단의 텍스처감이 괜찮아. 심심하지 않아. 사진에서 보여지는 커브된 실루엣도 적당하니 2만 원대 휘뚤 바지로 추천해볼게요. 스토커즈. 다음은 86로드. 86로드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세미 와이드 팬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은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을 중청 세미 와이드. 개인적으로 시즌도 시즌이니만큼 연청, 중청 하나쯤 있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86로드에서 세일할 때 쟁여야 될 아이템은 바로 데님 트러커 자켓이에요. 정말 무난하고 기본적인 스타일로 5만 원대의 데님 자켓. 휘뚤마뚤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탈리즘. 이번 시즌 워크웨어 스타일 트렌디 하잖아.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너무 루즈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핏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딱 있더라고.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아주 깔끔하잖아. 워싱감하고 스트레이트해서 다리 길어 보이고 블랙앤블루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깔끔하면서도 예쁘게 본 데님 팬츠는 1970s 리메이크 레귤러 진이에요. 스웨이드 슈즈 깔끔한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에세 시즌 활용하기 좋을 연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방정맞지 않은 톤. 찢어졌지만 너무 많이 찢어지지 않은 거. 살짝의 페인팅도 있어서 에세 시즌 너무 튀지 않는 선의 포인트 데님으로 추천해볼게요. 다음은 좀 더 와이드한 실루엣. 크랙된 느낌, 적당한 워싱.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는 사이즈 업해서 힙한 스타일링 되니까 이런 할인 기회에 사이즈 업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마지막은 좀 그런지한 무드도 찾고 있었어. 블루는 어두운데 색감이 오묘해서 예뻤고 그런지하면서 오묘한 그린기가 도는 더티 블루도 예쁘네요. SS 시즌까지 생각한다면 더티 블루 추천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특별 할인 기획전이 열린다는 소식에 이거 예쁘다 추려본 영상이었는데요. 활용도 좋은 기본템에서 포인트 아이템까지 옷장이 좀 부족하셨다면 이런 할인전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외 제품들도 많으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